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형 목사가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 천공과 엮어가지고 그래서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다는 시나리오. 자 이게 가짜 시나리오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이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옥세를 이 천공해 주고 이 천공은 이 옥세를 윤석열 대통령이 주어서 그래서 주술적으로 이걸 몰아가 가지고 결국은 탄핵을 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 이게 지금 최재형과 가까이 있던 운전도 하고 경호원 역할을 했던 박모 씨가 폭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 최재형 측에서 또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제보자인 박모 씨 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녹취록이나 또는 이 카카오톡에서 보면 자, 이게 다 지금 괜찮다. 뭐 무마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 뭐 이 망명을 원했던 이 박 씨.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커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안심시키려고 했고 또 이재명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다 하는 그런 의혹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10월 달경에 이 탄핵을 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몰이를 하려고 했던 이 시도들. 자, 이게 최재형이 목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남한에 침투해가지고 뭔가 이 남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최재형이 지금 행적, 북한에서의 행적도 보면 자, 이게 북한의 이 고위급 인사를 만들고 남한에 와서도 그동안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있던 사들을 만났다 하는 의혹들. 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최재형은 공작원 같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저에 몰래카메라를 장착해 가고 그걸 녹취를 한 것도 보면 일반 목사들이 기자들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면 고도의 훈련된 공작원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자가 지금 국회에 불려가서 그것도 당당하게 증언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그리고 야당 여당 의원들도 저격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안보 상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이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쭉 보도하고 있는데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옥세 공작에 이 최 씨 이 지금 최재형이 박 씨를 깨워가지고 주도적으로 제작을 했다 하는 의혹입니다. 자 이 그 박 씨가 제보자 박 씨가 나중에 이제 불안해가지고 본인이 관련된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 영상은 서울의 소리에 가서 이제 천공 측에 이 옥세를 주고 이 옥세가 천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면서 이게 주술적으로 대통령이 과거에 최서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씨 같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의혹인데 그걸 녹화를 다 해놔놓고 나중에 후회되니까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는데 자, 이 서울의 소리가 노골적으로 회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의 소리는 이 보도에 관련해서도 지금 회유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우선 이 이재명을 제보자가 이재명을 만난 화면부터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최재형과 함께 지금 농단 가짜 시나리오 만들었다는 박모 씨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에 출마한 이재명 3구 사무실에서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죽어 있는 장면입니다. 성명하고 있는 장면. 자 여기에다가 또 김혜경을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김혜경. 이 사람이 지금 천공 옆에서 운전도 해주고 했던 사람인데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프레임. 자 거기는 지금 옥세 청나라 건륭제의 옥세를 주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 이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청나라 건륭제의 옥세입니다. 옥세 찍힌 거. 자, 이것도 진위 여부를 지금 잘 알기 힘든 상황인데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아주 심각하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스카이데일리가 속보로 다시 낸 보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검증을 이제 하는 과정인데 이 옥세 근융 황제 옥세를 아는가 이렇게 이제 최재형에게 스카이데일리가 이제 물어보니까 자 모른다 이렇게 문자 왔다고 합니다. 자 청나라 근융 때의 옥세인 삼희당 정감세를 이용해서 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던데 자 그 공모한 내용과 옥세를 다섯 곳이 안고 있는 사진 동영상을 자 이게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보면 이 동영상 또는 갖고 있는 이 화면을 보면은 이들이 지금 최재형이 지금 확보했다고 하는 이 바로 이 옥세입니다. 자, 6대 황제 건륭 황제 때 옥세 삼위당 정감세 이 옥세입니다. 자, 이 옥세를 갖고
자, 이걸 가지고 천공에 주고, 천공은 이걸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면서, 자, 여기에 뭔가 기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 자, 이게, 자, 이 최재형이 이 옥새를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최재형이. 자, 그러니까 이 최재형이 목사가 아니라 뭔가 하나둘씩 공작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인데, 자,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지금은 지난번에 이런 일보를 폭로했고 지금은 여기서 이거를 회유하려고 한다 하는 의혹입니다. 회유.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은 스카이 데일리로 전화를 걸어와서 처음에는 옥새를 모른다고 했던 것은 바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평범하고 정직한 사람은 바쁘면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최재형이 거짓말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재형에 대해서 이 제보자 박 씨는 그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수없이 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아주 지나친 음주벽, 술을 많이 마신다, 최재형이 술을 많이 마신다, 잠자리 벌었 등도 앞으로 이 폭로하겠다 이렇게 스카이데일리가 적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 씨가 이 알렸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가 술을 마시고, 목사가 이렇게 폭로하고, 목사가 몰래 카메라를 찍고, 이런 목사가 대상이 어디 있나? 밖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만 하는 그런 목사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데일리가 서울의 소리에 강전호 이사와 통화를 했는데, 이 옥새 공작 방송용 편집본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보자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나중에 이제 이 제보자 박 씨가 그건 가짜니까 이 옥새 가지고 뭐 천공 주고 천공에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려고 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제 탄핵 몰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양심의 가책이 받아가지고 그걸 지워달라고 했다 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파일을 삭제해달라는 박 씨의 요구를 극구 만류하는 대목이 자, 이 녹취 파일에 여러 개 나옵니다. 자, 여기 서울의 소리 기자로 추정되는 직원이 이 지금 제보자 박 씨에게 영상 파일이 485기가가 된다. 삭제하기는 하기에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 회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 이사로 추정되는 사람은 총선 승리하고 10월이면 탄핵 국면에 접어드는데 지금은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편성해서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보면 미리 찍어놨다가 나중에 폭로하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도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이 사저에 들어가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도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선이 임박하니까 폭로를 했고, 자, 김만배와 신학님의 이 가짜 인터뷰도 자, 한 올해 전에 해놔놓고 6개월 이상 전에 해놔놓고 총선 임박해가지고 터뜨린 거. 그러니까 이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르고 달리고 협박, 때로는 협박까지 하면서 끝내 이 회유된 박 씨는 결국 이들의 요구대로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짜 인터뷰를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그 숨기고 싶은 지실이 뭘까? 지금 서울의 소리는 지난 2일날 긴급 편성한 반박 영상을 유튜브로 방송했습니다. 이제 이게 스카이데일리에 통해서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이걸 반박한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여러 자료들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서 짜집기를 한 게 명백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이 스카이데일리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게 제보자 박 씨, 지금 이 최재형의 운전기사하고 이 경호 역할을 했던 여기와 자, 여기 그 최재형이가 주고받은 문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해하니까 그 최재형이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의 소리 법률 담당에서 처리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질문지는 준비해 주든지 아니면 짧은 질문을 그냥 즉석에서 가급적 짧게 답변한 방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도 오고, 자, 여기 보면은 최재형이 이렇게 한 말들입니다. 이게 이제 문자로 보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의 소리 법률팀에서 처리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최재형이 말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질문지는 준비해 주든지 아니면 짧은 질문을 그냥 즉석에서 가급적 짧게 답변하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제보자 박 씨와 최재형의 답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옥새와 이재명 그리고 주한미국 대사 관련된 부분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옥새와 이재명 그리고 주한중국 대사 관련은 심도 있게 고려 중이니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이 옥새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서 이 안전하다는 면담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 그리고 중국 대사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 그거 망명하게 해달라 이 박 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심도 있게 고려 중에 있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최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공의 정체를 폭로하는 본 방송에서 자, 이 지금 이 제보자 본인과 천공과의 관련된 증언과 증거를 제시해서 그대로 사실만 드러나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천공에게 줘가지고 사실관계에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천공이 이 옥세를 받았고 이 옥세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줘가지고 그래서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 나누고 이런 것들이 몰래 카메라로 지금 박 씨가 좀 찍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지금 박 씨는 영상을 찍는지 알지 못했다. 옥세 공작 아이디어는 처음에 내가 낸 게 맞다. 수긍하면서 처벌을 달게 맞겠다. 처벌을 달게 맞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 씨가 지난주 서울 서초경찰서에 자진 출두해가지고 자 이런 공작을 내가 했다. 불안해가지고 지금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월 11일 날 허위 시나리오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방송 제작 거부 그리고 모든 서류 반환을 통고하자 그 후에 커피숍에서 지금 이 서울의 소리에 강의사를 대동하고 나와서 차량 제공 월급 지급을 제안하면서 회유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급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그 직후에 서울의 소리는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서 이 제보자 박 씨에게 제공했고 월급 160여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은종 대표에게 허가가 났다며 박 씨 통장에 입금을 해주더라. 제보자. 자, 이게 지금 공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최재형은 박 씨에게 서울의 소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다. 옥세 팔아주면 얼마 줄래? 하고 물어봐서 50% 주겠다고 말하니까 자 이게 박 씨 보고 옥세 팔면 얼마 줄래? 해서 최재형 보고 50% 줄게 했더니 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옥세를 구한다는 정보가 있다. 자신의 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면서 옥세 판매에 적극 나서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박 씨가 이 옥세는 사고 파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옥세 담보를 통한 대출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중국의 국보가 한국에 있는 게 알려지면 자, 당신은 중국 킬러들에게 죽고 물건을 빼앗길 수가 있다. 협박에 가까운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재형이 주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천공 옥세 만남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최재형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재차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한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박 씨가 지금 가짜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에 빠뜨려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했던 시나리오. 자, 이게 뭐 그 가운데 욕설도 나오고 뭐 이런 데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카이데일리 학번 음성 파일을 분석해 보면 이 제보자 박 씨는 처음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거짓 증언을 하는 첫 번째 조건으로 신변 보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제보자 박 씨는 이에 보증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최재형은 걱정하지 마라. 닭도 꺼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시나리오에 의한 촬영을 마치고 방송일이 시시각각 다가오자 불안해진 박 씨가 자 이재명 대표와의 사전 만남, 신변 보증, 그리고 중국 기자들의 취재, 중국 대사관을 통한 중국 망명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최종 편집 전에 지금 제보자가 검증하기로 한 약속 등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으니까 방송을 하지 말고 영상을 폐기하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박 씨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디올백이라는 구체적 물증이라도 있으니 피수를 당해도 당당할 수 있지만 아무 증거 없이 가짜로 증언한 나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 수없이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최재형은 방송 영상이 완성 단계에 이르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끝내는 말도 안 되는 욕을 하며 화를 내면서 대화를 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공작인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이다. 자,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지금 이 최재형과 관련해서는 이 고발도 돼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사건 관련해서 사기 탄핵. 자, 이렇게 지금 최재형이 그야말로 공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곳곳에서 공작들이 난무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음모들이 꾸미지고 있다는 사실. 자, 이게 지금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고 여기에 저기 공작하는 세력들.
자, 정말 우리 사회가 아주 극한 혼돈 속에 빠지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